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천국에서 자신이 영원히 살 예비된 초라한 천국집을 보고 호화 찬란한 아름다운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성도들의 천국집을 보고 온 그 당시에는 권사님이셨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호일맹 목사님의 천국 간증입니다. 나는 죽음이 늙은 후 60세 이후에는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늘 내 곁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1995년 4월 30일 오전 8시 청계천에 있는 3일 아파트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사업장을 향해 출근하려고 신당동 중앙시장 보수장으로 바쁘게 걸었습니다. 차가 없는 관계로 62번 버스를 타야 성수동에 있는 사업장으로 출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시장 앞 횡단 보도에 서 있을 때 기다리던 62번 버스가 반대쪽 정류장으로 오는 것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파란 신호가 바뀌면 건너가서 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파란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인도까지 점령한 차 사이로 건너기 시작하였고 나도 따라서 좀 늦게 건너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타야 할 버스를 시야에 두고서 이번에 못하면 15분에서 30분 더 기다려야 되니 꼭 타야지 했었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꿈꾸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안개가 걷히고 나는 중앙시장 횡단보도에 서 있었고 차는 지나가고 건너편에 사람들이 뺑 둘러서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이걸 어째 내가 왜 저기 있지? 놀라움, 황당함, 소리를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죽었나 봐. 영의 세계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육신에서 벗어나니 그게 영의 세계였습니다. 순간 스치는 것은 내가 왜 죽었지? 내 육신은 15m쯤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었고 영으로 사고 순간이 재생되었는데 영의 세계는 시공간이 없었습니다. 사고 순간 성남에서 을지로까지 운행하는 570-2 동성교통 서울 744-20 운전기사가 약물 중독으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정차하지 못하고 나를 차 오른쪽 모서리로 머리를 쳐 사고를 냈고 나는 충격으로 날아서 중앙시장 안쪽 쓰레기더미 위에 떨어져 즉사였습니다. 내 육신은 그때 끝났습니다. 운전기사가 중앙시장 조금 지난 곳에 차를 세우고 급히 내려와서 내 육신의 심장에 귀를 대보고 목도 만져보고 손목 혈관에 손도 대보고 나를 이리저리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더니 내가 이미 죽었음을 판단하였는지 일어나서 건널목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더니 신호등 파이프를 붙들고 오줌을 질질 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에서 권사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순간 사고를 당하니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 앞에 하얀 빛, 무지갯빛,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빛덩어리, 번개가 칠 때 번쩍한 그런 큰 빛줄기 같은 불덩어리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가, 순간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빛 속에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내가 배운 천사는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가 없었습니다. 하얀 빛으로 된 두 사람은 말은 안 해도 내가 그들과 동행해야 될 줄 나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마차 가운데 내가 앉았을 때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제가 본 것은 천국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넓고 넓은 천국 중에서 작은 점 하나쯤이 될까? 그것은 너무 좋은 곳,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곳,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서 이런 천국에 오게 되다니. 나를 환영하는 듯 아름다운 황금정 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무 좋은 소리,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가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비로소 천사와 대화를 했습니다. 입으로 육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만 하였는데 마음으로 답이 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죽었고 죽었는데 왜 슬프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길 기도응답입니다. 천국을 보고 싶다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셨지요. 아니 그럼 이 일이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겁니까? 놀라워라. 참으로 너무 좋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 중에 성령 역사로 천국을 보는 일이나 어느 전도사님은 지옥을 보고 너무 놀라서 생똥을 쌌다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도 살아있을 때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확신도 생기고 전도하는데 자신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처럼 기도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영으로 보여주실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천국을 보기를 기대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천국에 나는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 온갖 꽃들이 너무 예쁘고 향기로운데 끝이 없습니다. 천국집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 세상에서 하늘에 쌓는 대로 지어진 집을 보았습니다. 황금으로 지어진 집, 백옥으로 지어진 집, 그러나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마다 다른 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두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내가 거해야 될 방으로 인도받았는데 실망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아직 공사가 안 끝났습니까? 천사의 대답은 잠시 후 올 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곳에서 지금 사는 것이 아닙니까? 천사의 대답은 누구도 이곳에는 지금 살지 않고 혼인잔치 후 이곳에 산다고 했습니다. 내 집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것 같고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그 이유인지 예배를 빼먹은 것, 하늘에 쌓아놓아야 할 것을 빼먹은 것,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며 잘못 드린 예배, 십일조 빼먹은 것, 교회에서 거슬린 것, 모든 생활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이런 것이 내가 영원히 살 집에 흠집을 내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순간 떠오르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집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될 예배된 천국에서 세 사람의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비장로님 집입니다. 박식하고 지식적으로는 누구든지 그 장로님을 이기지 못하며 무슨 안건이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반대요. 그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반대한 것은 싸움을 해서라도 성취하는 피장로님 집이 없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교회 생활을 하였는데 없다니 의아해하는 나에게 그분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며 열심은 습관이 되었고 아버님 장로님이 교회를 지어서 목사님을 초빙하여 작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로님이 된 것은 순전히 부모님 댁이 되었고 신앙적 체험은 없는 상태이며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며 교회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이 자기 주장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며 어느 성인 한 분쯤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싸우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며 어떤 때는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며 목사님과 대립하여 분파를 만들어서 법정까지 가고 예배 중간에 분노를 교회에 뿌리고 난리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물질은 많이 물려받아서 갚고요. 회사도 잘 되어서 사회적인 지위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의를 쓰는 불쌍한 장로님은 죽으면 바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누구라도 피해 갈 수 없는 길,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또한 영원히 예비된 천국에 나의 집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그 집을 준비하고 지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바보 소리 들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엘 권사님의 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움이란 온통 집이 홍보석으로 되어 있었고 창고마다 보석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었고 문마다 다른 색의 보석으로 되어 있었으며 12문이 있는 집의 거리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보석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웬일이야. 얼마나 쌓으려고 그런지 자꾸자꾸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엘 권사님은 일명 노가다를 하다가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이나 목회자가 공경에 빠졌을 때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자 편에 서서 방패가 된 권사님은 그럴 때마다 온갖 욕을 다 먹고 아내까지 구박이요. 그렇지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는 분, 옳은 일이라면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앞장섰습니다. 항상 굳은 일이 생길 때마다 권사님 차지였죠.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분들은 쏙 빠지고 일 다 해놓으면 생색은 자기들이 앞장서고 엘 권사님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분이었는데 선교사업에도 힘쓰고 계셨고 어려운 이웃에 말없이 선행을 베푸신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비된 천국에 그렇게 좋은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지 지금도 지어져 가는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집은 그 권사님 집에 대하니 부끄럽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오 부끄러운 내 집, 오 부러운 권사님 집. 세 번째로는 차집사님의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다 싶으면 업신여기고 깔보고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임을 갖고 천한 것이라고 여겨서 상대도 않았지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주일날이 되면 아무라도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누가 볼까봐 새벽에 겨울이나 여름이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하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갈 때면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고 새벽 2시 배추 다듬는 곳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새벽 기도하고 낮에는 배추 다듬고 버리는 것을 잘 모았다가 단으로 묶어서 해장국 끓이는 식당에 납품하고 그 돈으로 자식들 교육하고 구제하고 헌금을 예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집사님은 채소 냄새가 몸에 배어서 옆에 지나가면 고복할 때도 있지요. 그러니 교인들이 싫어하지요. 그러나 믿음과 기도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봉사자라면 역시 제 집사님이야. 목사님도 인정하는 분이지요. 보이지 않게 구제도 많이 하고요. 등록금이 없는 신학생도 많이 돕고요. 목사님 몇 분을 신학을 하게 하고 학비를 전담한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참 대단한 집사님이지요. 저도 사람인지라 좀 거리를 두고 반가운 척 했지만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냄새가 났습니다. 교회에서도 남들이 안 하는 일을 골라 하자니 허드렛 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차 집사님 집은 과연 어떤 집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예비된 천국의 차 집사님 집은 세상 말로 하면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냄새나는 차 집사님 집은 황금이요. 보석이 깔린 길이요. 그 넓이가 어디가 끝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내 집은 거기에 비교한다면 오막살이 집이요. 참으로 창피하고
말로 무엇이라 표현하기가 부끄러워서 세상말로 다시 표현하자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픈 이런 못난 놈, 어찌 살았으면 냄새나는 최집사님보다. 아니, 최집사님은 교회에서 맨 밑바닥이라고 천하게 여겼는데 나는 교만해가지고 방송 선교한답시고 온갖 대접은 다 받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때 나는 나를 다시 돌아보고 이제는 잘 살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천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 좀 있다고 남을 업신여기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 되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만 빼고 반드시 죽을 것 같다 여기시면 말씀을 준행하세요. 어느 분이 메일로 보내온 글 중에 당신은 이단 아니냐, 왜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말씀 준행입니다. 그리고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최집사님을 존경합니다. 최집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분을 지금도 존경합니다. 나도 다시 천국 가기 전에 그분만한 집을 지어가야지. 지금까지 천국 체험할 때 권사님이셨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호일맹 목사님의 놀라운 천국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기 좋습니다.